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시간 구원의 이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어떤 신세와 같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입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을 꼭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들의 의도와는 사실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 구원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바로 그거예요. 구원을 해줄까 말까 하나님이 가늠질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필요성보다 선행했던 필요성은 누구의 필요성이었다? 하나님 자신의 필요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제시해 놓고, 이놈의 새끼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는 분이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1등 할래, 꼴찌 할래? 이렇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래 놓고, 천국 가려면 시킨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그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이 어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다 비유다. 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자,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했다. 무엇에 대하여 불평을 했다? 어떻게 그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느냐? 어떻게 저 따위 놈들아? 그런 불평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 잘 모르는, 지금 성경이란 건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의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지옥 얘기도 다 그런 비유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비유 이야기인데, 그거를 대개 사람들이 잘 내용을 실제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벌써 이 이야기의 제목부터 돌아온 탕자라고 붙이는 걸 보면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을, 그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춘 거예요? 예, 그 탕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탕자는 이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탕자야. 탕자는 이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 얘기를 다 깊이 읽어보면 탕자는 떠났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탕자는 떠난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계속 아들이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계속 아들입니다. 김정은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김정은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해준 그 구원의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 주인공이 누구가 돼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그 초점을 맞추고 이 이야기를 무조건적 사랑,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이 핵심이구나. 그거를 기억을 하고 이 이야기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면 벌써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그 방법부터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은 큰아들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크나 여기 보면 두 아들 다 문제야. 사실은 큰아들이 더 큰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둘째 아들, 그 집 나간 둘째 아들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만큼 골치 아픈 아버지가 없어. 두 아들 다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그 골치 아픈 두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 얘기예요. 예. 그냥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아놨습니다. 왜 찾아놨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도망간 양이 회개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자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와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피크닉을 갔다. 소풍을 갔다. 그 엄마가 단단히 줄을 줬어. 강물에 들어가면 안 돼. 그 딸이 강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 이쁜 물고기가 자기가 탁 하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한 발자국만 강물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탁 보니까 엄마는 지금 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싸운 김밥을 이제 하고 뭐 과일하고 그걸 정리하고 있을 때. 하다 물에 빠졌어. 쫄딱 미끄러졌더라. 엄마! 불렀어. 엄마가 어떻게? 달려왔어. 엄마 말 안 들었구나. 절대로 강물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회개하면 건져줄 거고. 사람도 그렇게 안 해. 아시오? 왜 그런데 회개해야 구원한다. 구원을 받으면 회개하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 성경은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하면. 네. 정말. 진선미의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그게 선한 거지. 그래, 잘못했다 그래. 그럼 엄마가 건져줄게. 그거는 선한 엄마가 아니고 무슨 엄마요? 악한 엄마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서는 우리 마음대로 속아서 조건적으로 설정해 놓고서는 선한 목자래.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악한 목자를 선한 목자로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아들이 다 문제예요. 문제 아동들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이야, 이 자식은, 지금 뭐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유산이란 거는 줘야 받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은 뭐예요? 주세요. 제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보아하니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네. 제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몫 주세요. 그 이 아들, 이것이 이 아들의 못된 점 같지만은, 이것이 잘 보면은, 이 아들이 그 큰 아들보다, 형보다 나은 점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형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형은 어떤 형이냐면, 나중에 보면 압니다. 어떤 형이냐면, 내가 만약 지금 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줄 것도 안 준다. 그런 형이에요. 근데 이 둘째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가만 보니까 내 몫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달라 그러면 어떻게? 줄 거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 요거부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 그냥 뭐 한번 해볼까? 너한테 돌고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 보니 형이 아버지를 보는 관점과 이 동생이 아버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형은 지금 뭐 하고 있게?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꾼들과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왜? 열심히 일 안 하다가는 유산도 없을 거야. 이런 일이야.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야만 하늘나라라면 유산을 받지. 만약 그렇게 안 하다가는 뭐예요? 국물도 없어. 그래서 피곤하지만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내 힘으로 내가 심어서 거두고 그렇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줄 거야.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암시를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 네, 거기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는 은근히 목사님에게 내 자신을 어떻게 종속시켜버리는 그런 욕심에 우리가 안 빠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욕심에 빠지면 만약 이상구 박사가 그런 욕심에 빠지면 이상구 박사도 신천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주, 교주. 교주가 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속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종속돼? 교주한테 종속이 된다고.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누가 맨 처음 막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막아야 돼. 목사님들이 그런 욕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걸 자꾸 그거는 누가 주는 욕심이야. 악령이 주는 욕심이다. 그 욕심을 내가 기도로서 성령으로 억제해야 돼. 왜? 사람들은요, 자꾸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자를 따라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통탄을 합니다. 너희들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바울 파다? 나는 바나바 파다. 나는 뭐, 이러고 있냐, 이거지. 예. 그 파벌이 조성된 교회가 어느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건 벌써 예수를 그들의 교인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인간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엉망진창이 된 교회에서는 이상한 영적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그 바울의 서신, 편지만은 훈계 편지입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영적으로 엉망이 된 형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시정해라. 너희들 이래서는 안 돼. 너희들 지금 엉망이다.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맨 나중에 지적하는 것이 너희들은 그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냐?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내가 볼 땐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이 방언 너희가 하는 이런 거는 교회 덕을 세우지 않는다. 누구의 덕만 세운다? 자기 자신들의 덕만 세운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라. 예언을 해라. 알아듣는 말로 해라.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못 봐요. 못 보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그래서 저는 그런 방언을 고린도 방언이라 불러요. 영어로 그럼 영어로 누구 영어로 사람의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거를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다. 그거를 진짜 그 고린도 전서는 너희 교회에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왜곡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를 계속 지적하고 훈계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놨더니 또 어떻게 돌아가? 조건적으로 율법주의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책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변지서가 일곱 개거든요. 나머지 다섯 개는 다 칭찬입니다. 너희들 정말 수고가 많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정리를 해서 다시 교인들에게 주는 거지. 특히 고린도전서는 이거는 엉망진창이 된 성령의 역사가 왜곡되어 버린 그 교회에 대한 훈계.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거든 좀 올바르게 받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 그 사랑장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이란 것이 성령이 주신 은사건데 최고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너희들은 이게 완전히 사랑은 무시하고 완전히 폼 잡고 누구 밥을 만들고 지금 이 판이다. 부디 정신 좀 차려라.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방언 현상을 다 이제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면 이 방언만 가지고도 쫙 얘기하면
한 2시간 해야 돼. 그러면 정리가 탁 되는데.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형제들아, 만일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이나 하프 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이 누가 알겠느냐 저게 무슨 피리 소리냐 저게 나팔 소리냐 모르잖아 모르는 소리를 하면 뭐하냐 아 이런 얘기다 그러면서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아무 덕이 안 된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얘기하면 너희한테 아무 소득이 없고 이런 것처럼 너희가 방언해도 너희 자신들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자신도 알아 뭐요? 몰라.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 방언하라는 말이에요. 좀 자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자제하라는 말이야. 허공에다 왜 대놓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그 방언 소리는 뜻도 없다 이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내가 못 알아듣는 그런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뭐가 되고?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냐고. 왜? 사람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면 서로가 어떻게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을 어떻게 사람 취급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드립다 해버리면 상대방을 어? 사람 취급 안 하는 야만인 취급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바로 보지 못할까? 그렇죠. 참. 그래서, 요 정도 합시다. 응?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방언을 막 하시고 싶으면 집에서는 혼자 하시지. 교회에다 대놓고 막 이거를 막 강력하게 추천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소비를 많이 했네. 자, 누가 주인공이다? 네,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 그랬더니 제 몫을 주십시오. 제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했더니 이 아버지는 어떻게? 줬다 이거야. 뭐를 다 알면서도? 탕진할 것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누구에게나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이 얘기예요. 이 생명이란 게 최고로 귀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한테도 죽어 있어, 안 죽어 있어? 죽어 있어. 네? 그래가지고 폼 잡으려고 막 때려 매어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도 모르도록 자기 자신을 탕진하고 있다, 이 말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놈에게도 어떻게 탕진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김정은이 몫은 김정은이 몫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다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 자식한테는 안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을 주시는 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탕진할 줄 알면서도 줬어요. 얼마 후에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아마 현금화한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 먼 나라로 갔다.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멀리 떠나갔다. 아는 말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근처에 살기가 싫었다. 맞습니다. 아버지 근처에 살면 뭐예요? 뭐 자꾸 뭐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뭐 이게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었지.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날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됐다. 네. 갑자기 코로나가 유행해가지고 이게 투자해 놓은 걸 다 망쳤다. 네? 막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돼지라는 동물을 아주 제일 더러운 사람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절대로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될 그런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지를 치게 됐다는 말은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저녁에 아주 슬픈 사실을 하나, 누가 이메일로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한글로 자막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만 들었는데, 세상에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어를 못 먹게 됐어.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 국가가 있는데 선진국으로서 제일 정직한 국가가 저는 노르웨이하고 캐나다로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워낙 자연 자원이 많아가지고 이 나라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노르웨이가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1등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절대로 뭐 나쁜 그 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각박하지 않으니까 정직한 거를 좋아해. 그 캐나다로 가면 다 정직합니다. 근데 연어는 주로 노르웨이에서 캐나다가 주로 연어 수출국이에요. 근데 요즘 이 또 연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요즘 연어가 잘 안 잡힌대요. 왜 잘 안 잡히냐? 이거 아주 충격적 얘기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강을 막, 바다에서 막 강 곳으로 오라는데. 요즘 연어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 끝까지 갈 수가 있을 만 강하지가 못하대. 그 다음에 도착했다 해도 알랄 힘이 없대요. 여러분, 그 연어들 알랄 때 보면 어떻게 해? 막 격렬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도 어떻게 해? 그 연어가 난 알에다가 수정을 할 때 또 하잖아요. 사람들도 클라이막스가 막 하잖아요. 그럴 힘이 없대. 그래서 끝까지 온 연어도 죽어버린데 그냥 알 못 낳고. 그래서 그런 연어들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보면 그 속에 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연어 알이. 그러니까 연어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식을 해야 돼. 이 양식 연어가 굉장히 해롭다는 거야. 예. 연어 막 연어 수요가 얼마나 많아. 사람들이 연어를 다 좋아해. 곰도 좋아하고. 연어는 정말 그 하나님이 새들 뭐 곰 뭐 이 먹잇감으로 곰 없 연어 없어지면 곰도 어떻게 돼? 곰도 이제 동면 못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충제고 막 엄청 뿌린대. 그러니까 연어가 막 수십만 마리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연어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이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의 막 바이러스가 퍼지고 막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연어를 못 먹게 돼. 연어는 깨끗한 생선이다. 네, 그렇죠. 그게 아니야. 야, 이거 참, 그래서 제가, 마누라한테, 연어를 대충 많이 먹어봐야 한 달에 한 번, 뭐 진짜로 자주 먹는 한 달에 두 번, 먹을 때마다, 아,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먹었는데, 그거를 먹고 못 먹을 생각을 하니까. 아, 이 세상이 연어가 알을 낳을 힘이 없을 정도가, 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연어 세계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막, 코로나 같은 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그래서 스웨덴은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했어요? 예, 네, 뭐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래야 초창기에 막 스웨덴 막 확 퍼지고 나래요. 그래서 알아서 사세요. 그 스웨덴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왜 그랬냐? 이제 알아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뭐가 다 생길 거라? 면역력이 다 생길 거. 그걸 가지고 막 식당도 문 닫아라, 카페도 문 닫아라. 뭐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 성공했어요. 국민의 60%가 항체가 생겼어. 면역이 생겨버렸어. 이번에 대한민국 항체 생산률, 항체 보유율이 1,400명에 하나, 0%. 여러분, 이게 성공했다 하는데 알고 보면 뭐예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무위가 맞아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해서 사람들이 뭐만 지키면 돼, 뭐만 하면 돼. 사람들이 뉴스타트만 하면 될 거 아니요. 예. 네. 내 면역력만 잘 어떻게 유전자만 잘 키면서 건강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래서 야, 저는 스웨덴이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야, 이 나라가 이 국민들이 진짜 뭐예요? 생각하는 국민들. 미국도 스웨덴 비슷하게 따라할 것 같아요. 예, 네, 미국도. 미국도 뭐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3만 명. 그래서 6만 명, 5만 명, 4만. 이제는 3만 명대로 떨어져. 좀 있으면 뭐, 어떤 때는 지금 이, 어느 날은 2만 명대로 들어가. 그건 좀 있으면. 참.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조금만 풀어놓으면 어떡해? 면역이 안 생겼으니까 또 뭐예요? 또 확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맨날 하하하 이러면서 살아야 돼. 맨날 마스크하고 살래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그거를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는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오늘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 자, 오늘 한 시간 넘겠는데 또. 우리 신 작가님 있을 때는 시간이 신경이 써가지고. 근데 그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제가 아주 절실히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취급을 받는 인간으로 전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뭐요? 인간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 취급을 뭐요?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오직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을 누구는 아버지는 생각이 안 달라졌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가 돼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태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아유, 졸린다, 자자. 그렇게 성경 읽는 거는, 그냥, 졸면서 염불하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탁 보면서 여기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자는 거죠. 자, 사람 취급을 못 받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자하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뭐예요? 굶어 죽는구나.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자. 가야 되겠다. 라는 말은 여기서는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돼지 취급을 받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니까 돼지 취급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는 것도 안 준다 이 말이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고 살아라 이거야. 싫으면 뭐요? 죽어라. 굶어 죽어라. 이렇게 됐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렇지? 아버지에게는 그 머슴들,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일꾼들은 일만 하면 뭐예요? 먹을 거는 충분히 예. 먹는 그 일꾼들인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자 이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목표가 뭐예요?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무슨 노릇만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머슴으로 삼아 취직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머슴으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잘못한 거를 어떻게? 사과하고 회개 뭐 해야 안 해주겠냐? 무슨 취직도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얘기예요. 모섬으로 취직을 하려면 일단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안 되겠냐? 이제 아직도 이 아버지를 무선적으로 보고 있어? 아버지는
유산을 탁 줄 때 조건 없이 줬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게 조건 없이 유산을 받아놓고도 돌아갈 때는 아버지가 나를 머슴으로 받아줄지 안 줄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머슴이 되려면 일단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해야 천국 문을 열어주고 그래 들어와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이 둘째 아들의 지금 현재 정신 상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노이나이다. 아주 포미아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뭐요? 품꾼의 하나로 예, 좀 머슴으로 받아주세요. 이거는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에게 예, 유산까지 주던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어떤 이유에든지 이 둘째 놈이 잘한 거는 뭐예요? 돌아간 것 그 자체입니다. 어떤 이유 불문하고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안 돌아가는 겁니까? 받아줄 리가 있나? 그럼 내가 이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받아줄 리가 있나? 돌아갔다가는 뭐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다시 쫓아내겠지. 그 생각 안 하는 것만 해도 그게 제일 잘한 거다 이 말이야. 근데 형님은 이 동생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그 너무 새끼 돌아오면 뭐예요? 예, 네. 시큰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로서는 이 너무 동생 둘째 아들도 골치고 또 누구도 형도 골치야. 근데 사실은 누가 더 골치다? 형이 더 골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놈은 지금, 둘째 놈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머슴으로 제발 좀 취직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예? 아버지가 과연 받아주실까? 이러고 고민을 하고, 타닥타닥, 네.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지가 배가 고프면 돌아올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읽어요. 바닥을 쳐야 돌아온다. 이상구도 어떻게 하니까? 바닥을 치니까 돌아와. 응? 맨날 공포증, 불안증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응? 바닥을 치니까. 응. 돌아올 거야, 이 자식은. 꼭 돌아올 거야. 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을까?
재산을 달라 그럴 때 조건을 달지도 않고 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그 저 깊은 무의식까지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정말 드디어 생명이 깊숙이 침투해서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날 내가 하늘나라를 갈까? 왜냐면 자꾸 유전자 다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리가 뭔데? 아버지는 이 자식이 금이 환영하기를 기다렸을까요? 거지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을까? 알고 기다려요. 거지로 돌아오면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 당시 가문이 참 중요했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런 새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 집 둘째 아들 돌아왔다며. 근데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며. 그럼 이 가문의 수치 안 받아들여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거리가 뭐라. 그때 이상구가 그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종들을 불러, 여봐라! 대문 닫아 걸어라! 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은 아직도 고개도 못 들고 온데 아버지가 먼저 뭐요?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자, 이상구가 아버지였던 문 닫아라. 문 닫고, 이제, 도착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문 밖에 나가서, 너는 이 문 안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해. 회개할 때까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 나갔다. 그때는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달린다 이거는 쌍놈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 아버지는 쌍놈도 괜찮다. 내 아들만 뭐요? 찾으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달려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도 귀하고 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 있으면 그것도 한 몇 개 씻어서 먹고 그렇게 연명하듯 그 아들이니까 뭐 샤워가 어디 있습니까? 막 냄새는 막 등청을 하겠죠. 더덕지가 붙어가지고 그 달려가서 그 더러운 목을 끌어안고 어떻게? 입을 맞추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네. 네.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너무 충격적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저를? 그러면 막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는데 이 자식은 계획하고 연습하고 온 대사를 그대로 이거를 보고 회개했다. 이는 성경을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죄인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뭐가 이게 뭐야? 왜 온 대사요 아니요? 대사죠.
누구 체면을 세우려고? 자기 체면. 그래서, 주님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하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아버지는 벌써 뭐 했는데? 뭐 했는데?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저 같은 놈 아들로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이래야지. 박수! 예. 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대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없어? 아버지는 괜찮다 하던.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제일 좋은 옷 입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무슨 무슨? 제일 좋은 옷들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뭐요? 가락지를 끼워라. 이 가락지가 그때는 이 반지 이게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뭐부터 봐? 반지부터 본다. 아, 이 사람은 어느 가문의 아들이구나. 말 안 해도 탁 이 반지. 그러니까 그 아들임을 이 거창한 가문의 아들임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탁 군소리 하지 마. 너는 내 뭐요? 아들로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고 탁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가락지를 끼워 주셨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다시 빼놓고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목숨을 걸고 구원했음 그 구원을 거부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다가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끼워준 반지마저. 그래서 여러분 손을 가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기분 좋다. 예? 기분 좋다. 잔치할 만한 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잔치하고도 남을 일을 하긴 했어. 왜? 돌아왔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를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이 아빠 나 돌아왔어요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네. 그래서 이 내 아들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자 내가 뭐예요? 잃었다가 아버지가 안 잃었잖아요. 이 자식이 토끼였잖아. 그래도 아버지는 토끼 놈이 돌아왔다 안 그러고 내가 잃었다. 그래서 도망간 죄까지도 아버지가 그리고 도망간 아들을 도망갔다 그러면 그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정죄하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얘기가 또 남았지만은 일단 여기서 신화백님의 뜻을 받들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탕자 같은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참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천국 가기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는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까지 되었어도 하나님은 전혀 관여치 아니하시고, 그렇게까지 타락해버린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악령이 아무리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하고 우리를 겁박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 악령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구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